그럼 껌깨는 스타크래프트2 IM 카토비치 2020 오픈 브라켓 D조 경기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본선 진출전이에요. C조 경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C조 경기를 하는 동안에 D조 선수들도 일단 경기들 했기 때문에 본선 진출전 매치 시작합니다. 조성호 대 람보,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본선 진출을 하고요, 지는 선수는 이제 패자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람보 대 조성호, 조성호 대 람보. 두 선수 다 초반 출발은 이제 선부하장, 그리고 앞마당에다가 수정탑 관문 심시티 하면서 정찰 가장 무난한 출발하고 있죠. 현재까지의 진출 숫자는 8토스, 8저그, 오테란. 8토스, 8저그, 오테란입니다. 여기서 또 저그 아니면 토스가 올라가고, 또 이 다음에 있을 본선 진출전 매치도 신이범 대 백돈중이기 때문에 일단 토스가 뭐 한두 명, 저그가 한두 명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요 D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족은 또 토스랑 저그기 때문에 이 테라는 다섯 명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라는 지금 현재 명단이 이제 조성주, 전태양, 김도욱, 이신영, 스페셜 이렇게 다섯 명이에요. 그래서 뭐 심하면은 11저그, 8토스, 5테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골고루 나눠서 뭐 토스, 저그, 그 다음에 테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일단 우주가 한번 올려줍니다. 오, 수정탑 건설해주면서 세 번째 부화장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조성호 선수. 람보 선수는 기난가피 연구를 해주는데요, 대군주로 빠르게 조선소서 뭐하는지 좀 정찰을 하려고 합니다. 탐사자 아직 살아있고요. 첫번째 사도 나오자마자 바로 달리겠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떨어진 선수들은 이제 장현우, 서성민, 박한솔, 이재선 요 4명 아닐까. 더 있나요? 요 4명 말고 있나? 없지 않나? 아, 김준혁. 아, 김준혁. 오케이. 김준혁. 어, 최성훈. 성훈이 형은 한국인, 한국인인데 한국인이라고 맨날 생각 안 한다, 내가. 두서도 첫 번째 연자 뺑 돌아왔거든요. 하나 보호막만 깎인 것 같아요.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도 두기 뒤로 빠지면서 잽을 계속 넣어주는데 람보 선수 현재까지는 뭐 큰 피해 없이는 막아주고 있어요. 일단 멀티 로보, 아 로보 멀티네요. 로보 공항 시설부터 짓고 그다음에 연결체. 뭐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이번에는 그냥 사도 내주면서 일꾼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 많은 일꾼이 한 번에 다 빠져가지고 지금 돌고 있는 시간이 좀 길죠? 자원채집 못하는 시간이 또 길어서 뭐 사도 두기가 뭐 나쁘지 않은 견제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를 좀 많이 찍었어요, 조성호. 3예언자 일단은 계속 크게 돌고요. 현재까지 람보 선수가 예언자 데뷔를 잘해주고 있어요. 번식 찍고도 완성되거든요. 8저글링 드랍 준비해주고 있는 람보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바퀴 뽑으면서 뮤탈리스크 넘어가는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제 괴링링으로 바로 준비하는 건데,
뭐 군단 숙주도 있지만 선수들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예언자로 한쪽 땅굴망 막아주면서 반대편으로는 병력 움직임으로 커버해줘가지고 땅굴 군수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지가 나면은 바퀴 뮤탈 아니면은 오 근데 이 바퀴 올인인데 바퀴 뮤탈도 아니고 괴링도 아니고 그냥 올인입니다. 여왕 바퀴 이거 지금 조성호가 모르는 것 같은데 알면은 지금 보호막 추면서 막 건설해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군주로 점막도 펼쳐주고 있고요. 일단 뒤늦게 보호막 중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언덕 언덕 밑으로 람보 선수가 방향을 틀고요. 일단 건물 미리 취소해주는 조성호. 네, 역장 좋고요. 예언자도 지금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조성호. 불멸자 2기 역장 쓰고요.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 담즙으로 저격을 잘했는데 물량이 굉장히 많은 람보 선수 이거 막히면은 뒤 없어요. 예언자 2불멸자 담즙 피해주고요. 불멸자 계속 살아나면서 딜을 끝까지 넣어주고 있는 상황. 추가 예언자도 생산하고 있는데 아 받쳐주는 유닛이 없습니다. GG. 오 람보 선수의 날카로운 올인을 본인의 기지 바로 코앞에서 확인을 하고 막아내려고 하다보니까 막아내기 힘들었죠. 람보 선수 첫번째 세트 올인으로 경기를 잘 잡아줬어요. 저런 류의 러쉬들은 빠르게 파악을 하면은 막아내기 쉬운데 저렇게 아예 파악을 못하면은 조성호 선수가 컨트롤을 정말 잘했는데도 막아내기 힘들었죠. 정말 역장 간격이라든지 담즙 피하는 상계라든지 움직임이 굉장히 간결했는데 람보 선수의 이 숫싸움을 잃지 못해서 람보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굉장히 잘 잡아줬습니다. 과연 조성호를 제압을 하고 본선 티켓을 가져갈 수 있을지. 조성호면은 작년에 GSL 연속적으로 결승전 두 번 가고 그리고 블리즈컨도 8강에 올라가고 굉장히 작년 한 해 지금 이제 김도호 선수는 은퇴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선수 중에서는 작년 한 해 가장 잘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꺾고 본선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백동윤 선수 옆에서 염탐을 좀 하고 있었고요. 옆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왜냐면 백동윤 선수도 곧 있으면 이제 신이범 선수랑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못하는 거 있으면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핫팩 손 좀 이렇게 열 전달 좀 해주고요. 조성 선수 긁적긁적 람보 선수 숨 들이키고요.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맵은 트라이튼. 그에게서 사연준의 냄새가 난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5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적을 람보. 성가스 올렸기 때문에 정찰 안 가는 관문 더블인 것 같죠? 일단 람보 선수는 무난하게 앞마당 가져가고요. 일단 요조의 그룹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쪽 라인 일단 유서말 대 블루 헬레이저 대 빈딕트라 빈딕타 켈라절 대 디마가 레일 대 헤이트미 이렇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요 이쪽인가요? 뭐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쪽 가고 밑에서는 한 명만 올라가고요 위에서는 이렇게 두 명 올라갑니다.
테라는 그나마 여기 유서말 선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힘들긴 해요 두 선수 다. 켈라저리나 유서말이나. 일단 테란이 뭐 불쌍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랬는데 뭐 4강에 4테란 돼 있고 막 결승에 뭐 무조 이랬는데 뭐 우승은 조성주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몰라요. 또 뭐 보통은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제 저거가 우승인데, 이번 대회는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봐야겠죠. 황혼우의 집전과 이러면은 암흑성소 느낌이죠. 대군주 집어넣고요. 상대방의 테크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람보 선수. 암흑성소는 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타이밍까지 뭐 예언자 복사조가 안 보이면은 암흑성소 찍고 게임을 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 보고 람보 선수가 대군주도 뒤로 빠지고 있고요. 근데 봤는데 왜 번식지를 안 올리죠? 암흑성소 봤는데. 포쪽으로 수비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감시군주 없으면은 포쪽으로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크랭크님 지금 대구에 비오나요? 편의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보고 이제 창문 열어서 자기 편의점 갈 수 있는지 비체크해달라고 하네.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점막 하나 썰고 저걸링이랑 좀 싸워주면서 보호막만 아낀 채로 세워줍니다. 다시 한번 보호막이 좀 차기 때문에 전투로 싸움 태워주고요. 와 조성호 이러면서 연결체 바로 지워버렸어요. 그냥 암흑기사 하나 뽑아놨기 때문에 수비할 수 있고요. 슬슬 정면에 암흑기사 하나 더 뽑아가지고 집전관을 만들어가지고 피해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암흑기사 견제예요. 감시군주 느린 거를 번식지가 느린 걸 봤기 때문에 굳이 집전관 만들 거 없다 이겁니다. 자 암흑기사 다시 내렸고요. 주집전관 조성 탄탄히 지금 세 번째 베이스까지 먹었고 전멸을 올리고 있거든요. 전멸을. 오 이거 타이밍 러시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전멸 마침맞게 람보 선수는 지금 둥지탑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영류탈을 생각을 한다. 그냥 괴링 체제였더라면은 전멸이 별로 안 좋죠. 링링한테는 추적적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바퀴 아니면은 뮤탈이다 보니까 전멸이 괜찮거든요. 자 환상불사죠. 암흑기사 하나 또 어디서 생산했는데
아, 집정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산했고요. 집정관, 여왕. 야, 저게 팔이 좀 안 닿았고요. 바퀴점사, 요것도 람보소서 살립니다. 컨트롤 좋아요. 조성호 나가거든요. 지금 금지탑을 지었지만 뮤탈리스크를 많이 뽑진 않았어요. 다섯 기 그냥 분광기 커트 그리고 프로토스 광자포 강제하는 느낌인데 조성호 추적자 더 만듭니다. 야, 병력 조합이 조성호 너무 좋은데요. 지금 삼집정관, 점추, 불멸자. 이건 한번 들어가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같은 베이스 싸움이고 전멸로 뮤탈리스크 막아낼 수 있다 보니까 조성호도 무리는 안 합니다. 그렇긴 하죠. 무리할 거 없죠, 전혀. 뮤탈 하나 잘랐고요. 체력 없는 탐사도 살려줍니다. 이러면서 요거는 약간 거신이지 않을까. 점추를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바퀴를 뽑을 리는 없거든요. 에즈가나면 이제 링링 체제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저걸링을 좀 저격해주는 거신이지 않을까. 근데 요즘은 뭐 링링 상대로도 분열기를 뽑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신이라고 무조건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일단 게링링으로 넘어가고 있는 람보. 정면, 오, 미리 자리 잡고 있었던 람보 선수가 일단 추적자 하나 잡고 뒤로 빠지고요. 거신 뽑습니다. 엄청 거신. 오, 람보 그냥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맹독충 그냥 있는 가스 다 털어서 만들고요. 모든 병력 전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분광기가 좀 빠져나가 있었어가지고 공격 올 때쯤 광자사가 들어가는 구도가 토스가 원하는 구도인데 지금 분광기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거신 뜨기 전이고 역장이 정말 완벽하게 쳐지는 게 아니면은 그래도 암흑기사가 먼저 보긴 봤어요. 돌진도 아직 안 돼 있고요. 역장으로 최대한 커트합니다. 한 개 맹독충 잘 파고들었고요. 거신은 아 잡히고요. 람보의 괴링링 짜내기 최적화 좋았어요. 이게 막긴 막았는데 그냥 막으면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이러면서도 견제를 좀 가야 됩니다. 분광기는 이제는 좀 돌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암흑기사 돌려주면서 다섯 번째 베이스 체크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 람보 선수도 지금 일벌레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소모전에서 이길만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특히 프로토스의 조합이 아직 좀 살아있고 지금 인구수 대부분이 또 바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은 200대 200 교전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저 유닛들을 효과적으로 소모전을 해줘야지 저 바퀴를 줄이면서 다른 맹독충 같은 걸로 인구수를 더 채울 수 있고요. 또 양쪽으로 병력 나눴습니다. 암흑기사가 일벌레 좀 잡아주고요. 그렇죠. 수비를 하면서 일꾼을 잡아주지 조성소서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분열기. 분열기 하나 더 있습니다. 람보. 조심해야 되고요. 역장 분열기. 대박. 보호막 주면서 많고요. 일단 맹족좀 굴러오는데. 3개. 이제 거신 살아남고요. 분열기 하나 더 나와서 저항구찌. 아우. 아우 지지. 대박 조성호 1압 승부. 단단하게 수비해주면서 암흑기사로 1군까지 털어버리니까 람보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1군까지 털어주는 플레이를 하면은 상대방 혼이 확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도 완벽했고 암흑기사 하나 들어간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람보 선수는 운영 같아 보이지만 올인이었거든요. 1군도 적었고 그냥 괴릭링으로 게임 끝내는 짜내기였기 때문에 고로시가 막히고 1군도 잡히면서 가난해졌기 때문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조성호 선수는 좀 여기서 이 게임에서 힌트를 좀 얻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면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다 운영 넘어가는 뭔가 베이스를 좀 많이 가져간 적이지만 람보 선수 계속 짜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대비를 해주면은 조성호 선수가 좀 괜찮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1세트도 몰라서 죽었거든요. 못 막을 러쉬는 아니었지만. 반면에 람보는 좀 길게 바라보는 것도 1, 2세트에 완전히 그냥 올인식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조성호 선수한테 조금만 모션을 취해줘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더 부유한 뭐 일벌레 80기까지 찍으면서 맹독충 굴리면서 후반부는 운영. 세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 끝나면은 이제 신희범 선수와 백동준 선수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에 위치한 퍼런색 토스 조성호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람보 이번에는 정찰 가네요. 두 선수의 게임은 뭐 전진부화장이라든지 광자포로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요. 일단 무난하게 서로 멀티 먹으면서 풀어나갑니다. 인텔 10세대 CPU 이름은요? 10세대 모르겠네요. 코멜 레이크라네요. 10세대 다시 읽어달라고요? 10세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세트 우주 가문, 두 번째 세트 암흑 송소, 세 번째 세트는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이번에도 황혼해. 근데 로봇 공학 시설을 안 올리거든요? 설마? 올렸네요. 슬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슬마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아이엠이 불컨보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컨은 이때까지 16명 뽑아가지고 그냥 16명 토너먼트였어가지고 예선부터 하는 이런 처절함이나 뭐 변수 같은 게 없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불컨이 없고 ESL 그랜드 파이널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쯤 때 하겠죠. 오. 일단 뭐 아까 설마라고 했는데 하긴 하는데 그걸 봤어요. 관문이요. 4관문이 아니라 5관문이거든요. 요거는 암흑성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소원 선수도 걸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좀 일꾼을 꾸준히 찍으면서 하지 않을까. 올인식으로 하기보다는 저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좀 토스가 역으로 좀 부유하게 후반 바라보는 그런 게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몰래 암흑성소 지으려고 하나요? 대놓고 일단 사도 더 만들고요. 그 분신 요거는 이제 분신 못 풀죠. 다시 한번 분신. 오 저기 일벌레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최대한 아우 못 잡았어요. 사토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분광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제가 람보 선수라면은 애지간하면은 번식지 완성됐을 때 바로 감시군주를 만들지 않을까. 근데 포초까지 짓는 거는 조금 기분 나빠요. 지금 3포초 올리는 거는 감군 하나는 대비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입니다. 이거를 조성호 선수의 암흑기사가 얼마나 잘 피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람보 선수가 게임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지금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일벌레 많아요. 아 감군 하나 더 만드는데요. 띠용 감군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암흑성소까지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따라가야 돼요 조성호. 지금 저거 일꾼 거의 70기예요. 근데 람보가 지금 뭐 둥지탑도 올리는 게 아닌데 진화장 업그레이드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뭐 물량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맹독충 업그레이드가 좀 느려서 또 맹독충으로 줄 수 있는 데미지가 좀 낮아지는 게 유일한 좀 흠이고요. 뭐 둥지탑도 올려줍니다. 나 암흑기사 생각 다 하고 있고요. 중간이 잘 따라다닙니다. 이럴 때는 암흑기사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아예 애지간하면은 안 통할 거거든요. 아우 썰었어요. 아우 잘못 때렸는데 때려가지고 람보 선수가 알아버렸고요. 본진. 와 분광기를 오구로 끄니까 지금 본진에서 좀 잡혔습니다. 6기 7기 어? 8기 어? 아이고 야 이런 대박이 12기 13기 야 람보 암흑기사가 만들어지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느슨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긴장의 끈을 좀 놓아버리니까 조선 선수가 엇박자로 보냈고 좀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암흑기사 야 요 건물이 안 보이고요. 일단 람보 선수가 둥지탑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오 뮤탈 8뮤탈 찍어줍니다.
아무래도 1군을 빠른 타이밍에 찍어낸 건 아니다 보니까 잡아낸 게 아니다 보니까 람보 선수 병력 채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조선소 완벽하게 좀 수비를 해줘야지 이 경기 괜찮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람보 선수는 이 바퀴 기멸충을 유지한 채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조성호한테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저렇게 바퀴가 많은 병력으로 200을 갖추는 거는 토스전을 못 이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10뮤탈로도 솔직히 피해를 줄만한 구석이 안 보이고 아이고 이쪽 다시 들어왔어요. 둘 셋. 넷. 아니 지금 분열기 2개 나왔고 곧 있으면 이제 3개가 되죠? 4개가 되고요. 바퀴로는 힘싸움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뮤탈 꽤 많이 찍었는데 1군 7기면은 그렇게 큰 피해 아니고요. 인구수 계속 늘어납니다. 조합이 너무 똥인데 람보. 지금 불멸자도 굉장히 많고요. 분열기 4개에다가 거신도 나와가지고. 아니 저거 저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거? 야 인구수를 어이구. 지금 이 자원적 유리함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타 그냥 쭉 밀릴 수 있어요. 일단 12시 쪽에 병력이 가깝게 하거든요. 맹독충 일부 굴리면서 옵니다. 수정탑 더 못 깼고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조성호의 대처 암흑기사 생산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소모조를 못하게끔 만들었고요. 암흑기사 잡으러 왔지만 야 조성호의 멀티태스킹이 람보 선수를 앞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뮤탈리스크도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병력 진군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퀴를 소모를 못했어요. 주력병력 싸움 압도적인 프로토스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뮤탈 다 잡히나요? 하나 남았는데 거의 다 잡힌 거나 다름없고요. 병력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람보 진짜 위기예요. 진짜 이거 막기 너무 힘든데 이걸로 12시 날려도 지금 프로토스의 저 눈덩이 굴리기 오. 일단 감시군주도 없어 보이고요. 환상불사주 보내면서 병력 좀 체크하려고 하는 조성호. 멀티 하나 공짜로 날렸고 위쪽에서 일벌레도 많이 잡았습니다. 아 조성호가 샌드위치 안 당하려고 계속 왼쪽 오른쪽 다 잘 봐주고 있고요. 여기도 공이업 암흑기사가 연결체 터지기 전에 수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조성호 병력이 이렇게 많은데 방심을 안 합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석으로 가서 최대한 샌드위치 각을 덜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조성호도 지금 분열기 잘 못 쌌어요. 분열기 잘 못 쌌어요. 분열기 너무 못 쌌는데요. 잠시만요. 조성호 너무 못 쌌어요. 아이고. 일단 병력 소환 맞는 거. 태웠다 내렸다. 암흑기사 센스있는 소환. 야 근데 이 정도로 싸우면은 토스가 나쁠게 없습니다. 근데 너무 못 싸웠어요. 분열기가 거의 아무것도 못하다 터졌거든요.
반면 람보선은 잘 싸웠는데 마지막에 그 분간기에서 소환하는 그것을 좀 놓치는 바람에 암흑기사로 인해서 지금 병렬 다 먹진 못했고요. 그다음 람보는 또 올인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가야 돼요. 공삼업 저글링 타이밍 맞춰서 저글링 맹독충 게링링 요거 타이밍 좋아요. 조금 시간 내주면은 지금 프로토스는 일꾼 타격을 안 받아서 병력도 쌓을 수 있거든요. 조합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좋아요. 살모사도 있고요. 람보 12시 오 맹독충 많아요. 오 광전사가 맹독충에 녹았고요. 아 람보 밀겠는데요. 람보 본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성호가 패자조 갑니까? 조성호가 감시군주 있어요. 이거 앞전멸로 뭐 감시군주 잡아가지고 암흑기사 잡 만드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근데 병력 너무 많습니다. 암흑기사 소환을 해도 괴멸충 바퀴 맹독충이 멀티 탐사선 다 잡아낼 것 같아요. 람보 저그가 한 명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감시군주 또 왔고요. 그래도 거신 오 컨트롤 끝까지 집중 조성호. 아 근데 땡겨오고요. 아니 도망가니까 어딜 도망가 하면서 그냥 어 조성호 웃습니다. GG 내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GG는 안하고 조성호 GG 너무 못 싸웠어요. 한타 분열기가 아무것도 못했고 반면에 람보 선수의 맹독충은 계속 잘 파고들면서 조소선의 병력을 상기시키고 상기시키는 동안 제대로 전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람보 선수가 굉장히 경기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바퀴를 계속 가지고 있길래 좀 불안 요소가 많았었는데 람보 선수가 조합을 마지막에 잘 갖추면서 본선으로 진출했고요. 조소 선수는 패자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난입을 해가지고 좋고 좋고요. 갑자기 난입을 해서 좋고